얘기해봐. 그 맨발하기 전에는 집중력이 조금 안 좋았는데 근데 맨발을 하고 나서는 내용이 그냥 머리에 쑥쑥. 와, 너도 와서 이야기해봐. 너도 맨발 하니까 어땠다고? 아, 저는 맨발 너 하니까 이름을 이야기해. 이름. 이름. 조현우. 몇 학년이야? 5학년이. 아이고, 너는 이제 5학년, 6학년 공부 잘해가지고 최고의 이제 학교로 이제 갈 수 있겠다. 서울대도 이제 나중에 가고. 준호도 얘기해봐. 준호도. 저는 맨발 걷기를 하면서 확실히 저는 숙제를 할 때 뭔가 집중이 잘 안 되는데 하고서 집에 가서 숙제를 할 때 훨씬 집중이 잘 돼요. 우와, 그렇구나. 수업 시간에도 훨씬 집중이 잘 돼요. 그렇군요. 집중이 잘 되고. 이름은 5학년 2반 변준호입니다. 최고다, 최고, 너희 둘 다. 아이고, 네. 그래, 너희들 이렇게 맨발 계속 하면은 평생 병 안 들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어? 네. 그래, 그래. 공부도 다 잘하게 되고, 최고의 어린이들. 넌 뭐 하고 싶어? 저 의사요. 의사? 네. 아, 왜 나랑 똑같아, 왜 나랑. 다 의사 하고 싶어? 또 너는? 저는 피아노. 아, 피아노. 아, 지금도 피아노 하고 있고. 네. 집중력이 잘 되니까 피아노를 훨씬 더 잘 치게 된다.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조성진, 임윤찬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맨발로 걸으니까. 그렇지? 너는 맨발로 이렇게 걸으니까 준호는 의사가 돼가지고 이 환자들을 맨발로 걷게 해서 완전히 건강한 그런 치유할 수 있을 거야. 너도 이야기할 거야? 그래, 이름 말하고. 어? 3학년 2반 김진하. 김진아, 맨발로. 맨발 하니까 어때? 저는 학원에서 보는 단어, 시험 같은 단어가 보통 하나씩은 틀렸는데 이제 100점 맞을 때가 더 많아졌어요. 100점 맞을 때가. 그러니까 공부가 더 잘 되고 집중이 더 잘 돼서 그렇구나. 네. 머리도 좋아진다니까, 맨발 하면은. 이제 맨발 한 지 얼마나 됐어? 저요? 작년부터 했어요. 작년부터? 다 이 교장 선생님 덕이구나. 네, 맞아요. 아이고, 그래, 그래. 열심히, 그래, 열심히 이나가 해. 참석해서 그런 거죠. 네. 이나 화이팅! 그래, 화이팅! 자, 저는 지금 이게 서울 교동초등학교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13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학교입니다. 우리는 최초의 초등학교고, 지금 이제 학부형들은 다 이제 강의하고, 맨발하고, 이제 가셨고, 학생들도 수업하러 다 들어가네요. 야, 너희들 이리 와봐. 너희들 이리 와봐. 너희는 맨발하니까 어때? 저요? 이야기해봐. 솔직히 아빠가 말할 때 집중이 안 됐는데 지금 집중 잘 돼. 아, 집중 잘 돼. 아, 아빠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아이고, 그렇구나. 너 이름이 뭐야? 주예원이야. 몇 학년? 3학년. 3학년 2반. 또 너는? 너는 어떤 것 같아? 기분도 좋아지고. 기분 좋아지고, 그래, 그래. 또.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그래, 더 건강해지는 거야. 너희들 이렇게 맨발 하면은, 저기, 병원 안 가도 돼. 항상 건강하니까. 알았지? 네. 열심히 해. 네. 아이, 그래, 그래. 아이고, 장하다, 다. 자, 이렇게 모든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맨발로 걸으면은 건강한 나라가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해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오늘 교동초등학교 와가지고 우리 이민숙 교장 선생님 덕분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